채팅이 안 보이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 거는 이번 오니겐지 스킨을 거의 한 1시간? 15판을 해야 돼요. 15판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의 1시간 정도 만에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은 채팅 게임 들어와서 채팅에 겐지팟 참가합니다. 딱 한마디 딱 쳐요. 아 그러면 초대가 올 겁니다. 여기 초대가 올 거예요. 기다리면 초대가 와요. 뭐 안 오면 계속 채팅 치시면 돼요. 치면 남들이 겐지팟 참가해요. 왔죠? 초대 왔죠? 여기 우측에 들어간 다음에 얘한테 친추를 걸어요. 파장한테 친추를 걸어요. 그럼 친추를 받는단 말이에요. 친추가 안 받아져 있으면 이렇게 X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친추를 받으면 이게 O가 됩니다. 진추. 진추를 해야 됩니다. 진추. 그냥. 태풍. 뭐 아무나 받으면 돼요. 파티 중에 아무나 한 명만 받으면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활성화되고요. 캐릭터는 지금 로테이션된 캐릭터가 많은데 아즈모단하고 뭐 하기 쉬운 게 원거리 영웅들로 하면 되는데 크로민 쓰레기고. 아즈모단 뭐 제이나도 괜찮고 나지보도 괜찮습니다. 아즈모단이 제일 지금 로테이션 중에는 가장 나아요. 가장 쓸만해. 시작해보지. 그다음에 이렇게 AI로 지금 잡는 겁니다. 빠댄데? 인공지능 초보로 해야 돼요. 사람이랑 하면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판에 AI 초보로 하면 5분 이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한 판을 느려도 5분 언저리에서 끝낼 수 있어요. 빠르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판 다 하면 대충 해도 1시간 정도면 다 끝나요. 이거 15판 대충 해도 1시간 정도면 이거 오니겐지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레디 박으면 바로 큐 잡히거든요. 다시 한번 모여서 저 같은 경우는 아즈모단을 지금 픽했고요. 승패에 상관없이 딱 15판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근데 AI 상대로 지지는 않겠죠? AI 초보 상대로? 쉬워요. 엄청 쉬워요. AI 초보. 그러니까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로딩이 왜 이렇게 느리죠? 근데? 이거 진짜 쉬워요. 그냥 일단은 아즈모단 했으면 이거 찍으면 돼요. 이거 커져가는 분노 Q 적한테 맞췄을 때 Q 딜량 늘어나는 건데 이거 일단 찍으시면 됩니다. 내가 잠깐만요. 사원이 열리기까지 이거 어떻게 끄더라고요? 스마트 캐스팅이 어떻게 끄더라 기억이 안 난다. 저 스마트 캐스팅 안 쓰는데 오늘. 대충 하면 됩니다. 그냥 맵마다 다른데 이게 웬만한 맵들은 그냥 일단 미드 다 모이면 돼요. 미드 모여서 그냥 밀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큐 맞춰주시고 지금 해머 상사도 아마 이게 그거일 거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로테이션. 로테이션이라서 이거 빨대 꽂아주면 돼. 빨대 꽂고 있을 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빨대가 지속적으로 딜 주는 거라서 구조물한테 추가 피해 주거든요. 그리고 아즈모단이 좋은 게 주변 미니언 강화시킬 수 있는 이거 소환을 할 수가 있고, 그 스킬 나중에 찍는 거에도 미니언 강화시키는 거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리고 광역 Q 스킬도 있고, 우리 빨대 꽂는 이 구조물에 추딜 들어가는 스킬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밀 수 있어요. 해머 상사 같은 경우는 최대 사거리에서 막으면 나중에 핵 부수는데 빠르게 부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정거리 하기라서 이렇게 대충 날리면 돼요. Q 사정거리 엄청 길어. 빨대 이렇게 꽂으시고, D는 이렇게 쿨 돌 때마다 그냥 소환하시면 되는데, 우리 팀 미니언을 찍어야 돼요. 미니언을 찍어야 돼. 미니언 이렇게 찍으면 미니언 주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간이라는 게. 이제 이 정도 밀면 상대 AI들이 이렇게 미드로 몰려오거든요. 그냥 이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밀세요. 그냥 무난해. 무난하게 포탑 다 밀고 컨트롤 눌러서 용병의 왕 찍고, 용병의 왕 찍으면 주변에 있는 미니언들 탱킹력 올라가요. 이거 찍고, 아 뭐야 쟤 왜 죽어. 아 해머 상사 죽으며. 아 밀기 힘들잖아요. 빨대 꽂으세요. 해머 상사가 딜 잘 나오는데. 마나가 없어요. 마나를 다 썼어. 아 이 빠르게 밀면 한 3분? 3분 30초 그 정도면 컷 되거든요. 저렇게 아군이 지금 죽으면 안 돼. 아군이 체력이 없어서 일부러 죽는 것도 필요 없죠. 그냥 그걸 해야죠. 그 그냥 귀환을 내야지. 저렇게 죽으면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야. 큐는 최대한 다수한테 맞춰주세요. 그래야 스택 쌓이니까. 아까 첫 번째 제일 1렙 때 찍은 스킬이 적 영웅 맞출 때마다 Q 딜량 늘어나는 거라서 베이가라고 보면 돼요. 롤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베이가, 약간 베이가의 느낌이야. 스택 쌓는다고 보면 돼. 이건 안 부셔도 되는데 이거 포탑은 양쪽에 이 포탑 좀 거슬리거든요. 있으면 우리 미니언도 때리고 깔짝깔짝 쳐가지고 짜증나거든요. 이거는 폭식의 수홈을 해서 박으면 체력하고 마라 쭉쭉 찹니다. 다음 턴 오면 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빨리 25스택 찍어야 돼. 25스택 찍으면 또 추가 효과도 받아가지고. W 너무 많이 쓰면 마나 부족하니까 W는 그렇게 많이 쓰지 마시고 미니언 올 때 D만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넥서스에 이거 빨대 박아주시면 돼. 아 넥서스가 나 때린다. 원거리 다른 애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서. 원거리 애들이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이리 죽어. 1번은 쿨 돌면 다시 박아주시고요. 그리고 미니언의 D도 쿨 돌면 계속 돌려주시고. 빨대. 어우 아파라. 벌써 4분 30초야. 아 제발 죽지마 그냥. 얘들아 버티지 왜 죽어. 아 난 죽어야겠다. 죽을게. 아 시간 많이 걸리잖아. 아 얘들 진짜. 초반에 애들 너무 많이 죽었어.
아, 얘 탄 거였지 이거. 시작할 때 말 타죠. 지인 누르면 이렇게 말 타주고. 야, 저거 왜 보고? 야, 얘들아, 그냥 넥서스를 미세요. 아, 나 궁까지 찍는 건 또 오랜만이네. 궁 찍기 전에 끝나야 정상이에요. 후석기 나왔으니까 놀자. 아, 얘들 진짜 궁 찍기 전에 끝나야 정상인데 6분 넘었어. 아, 6분 30초. 이렇게 15판을 이렇게 끝내고 오버워치로 이렇게 돌아오면 어니 겐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니 겐지 어니 겐지 간지 나잖아요. 어니 겐지 크, 수리검 간지 봐. 간지 샥샬라. 칼이 뻘개요 얘는. 여튼 이걸 가지고 싶으면 그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